안녕하세요. 겜조TV 일리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여름 시즌을 맞이해 6월 26일 19시 여름 특별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니케의 시즌이라 할 수 있는 여름 이벤트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네요. 한편 당일 방송을 통해 공개할 신규 니케 2종의 실루엣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메이든의 수영복 코스튬, 메이든 언더더선의 노출도가 거의 최상을 찍은 상태라서 여름 이벤트의 주역들에게도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유출된 정보도 입구에서 왼쪽은 머리에 화려한 꽃장식과 커다란 리본이 특징인 사쿠라가 오른쪽은 핸드폰 같은 것을 들고 있다고 바이퍼란 얘기가 있기도 하고 삐죽삐죽 삐져나온 헤어스타일과 좌우 갈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같은 언더월드 퀸 소속인 로산나처럼도 보이는데 일단 이들과 메이든까지 이들이 모두 엮일 만한 여름 이벤트가 무슨 내용일지 예상이 안 되네요. 이제까지 수영복 이격은 작년 전반기에 네온 블루 오션 메어리 베이 가테스가 나오고 후반기에 헬름 아쿠아 마린 아니스 스파클링 서머까지가 4종이었는데 공개된 2인 외에도 다른 이들은 또 누가 될 것인지도 기대됩니다. 우선 특별 방송에서 어떤 떡밥을 뿌릴지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겜조T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